예, 이번 7-2입니다. 한글 제목이 재밌죠? 소리가 하얗다고 하얀색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좀안 맞죠?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게 같이 나온 거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If the voices of people are annoying you. 만약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신을 annoying하고 있다면, annoying이 뭐니, 이거? annoying, y까지죠? 동사로.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가 대신하고 있긴 하지만 옛날 유튜브 초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유명했고 그래서 짤방 형태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중에서 되게 짜증나는 오렌지라고 해서 어노잉 오렌지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사람? 아, 기억합니까? 기억하네요. 예. 어느 오렌지 보면은 애가 아그 재미있었어요. 재밌었는데 뭔가 한대때 쥐어먹고 싶지 않냐 이렇게 한대 사람 옆에 사람 같으면 한대 쥐어먹고 싶잖아 그지? 당신은 짜증나게 한다면 try 요거 잘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Try turning on a fan 이란 말 나왔어요. Try ing란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다 쓸게요. 이번에 옆에다가. try란 동사는 혼자 쓰면은 try는 시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try 다음에 to가 붙는 경우하고 ing가 붙는 경우에는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try to는요.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 올 거고요.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려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try ing는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단 다시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Try 뜻 혼자 쓰면 뭐라고 해요? 얘 혼자 있으면 시도하다. Try 2가 되면은요, 뭐뭐 하려 노력하다 애쓰다. Try ing는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의미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 이 Try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뭔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되게 후지다. 됐어요. 이제 공부할게요. Try turning on a fan 그랬어요. Turn on은 수거죠. Turn on은 켜다죠. 켜다. Fan이 뭐니? 선풍기입니다. 한번 선풍기 켜보세요라는 말이에요. You will probably find that. 당신은 아마 find 하게 될 겁니다. find는 찾다란 뜻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게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뭐를? The voices, 목소리들이 can no longer be heard. 더 이상 목소리가 지가 듣냐, 들리냐. 들리지, 그치? 그러니까 수동태 썼어. be heard. 그 다음 노론거라는 말은 은근 학생들 모르는 학생 있더라 꽤. 부정어 야 부정어인데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더 이상 뭣뭣이 아닌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럼 이 문장 여기만 따라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 우연히 해봐. The voices can no longer be heard. 목소리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들리지 않는, 들을 수 없다. 좋아. But, 그러나, why does the noise of the fan? 왜 선풍기의 소음이? 내가 주어져. 의문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조동사 사용을 합니다. 왜 선풍기의 fan, 그러니까 선풍기의 소음이 도와줄까요? 너 니가 뭐할수 있게 help 목적어 얘들아 help 무슨 사역 목적어 나오고 나오면 이 준사역이죠. 이 자리에 들어갈 말 ignore니까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앞에다가 to가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당신이 무시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1번, 2번에 밑줄이 꺼져 있는데, 내촉은 그렇습니다. 내촉은 다음 중 1, 2, 3, 4, 5번 있냐? 1, 2, 3, 4, 5번 중에 문맥상 알맞지 않은 표현을 찾는다거나 어법상 틀린 걸 찾으라고 할것 같아요. 1, 2번은 굉장히 다 자연스럽습니다. 뒤에다 들어가죠. The secret lies in. lying이라는 표현 나와서 lie 거짓말하다인가? 아니죠. lie인은요,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밀은 바로 화이트 노이즈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는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 말 아닌가? 백색 소음. 그렇죠. 백색 소음에 있습니다. It contains. 그것은 포함합니다. All frequencies of sound. 예. 모든 frequency의 사운드. 예. frequency란 말 나왔는데, 이거 어려운 표현이죠? frequency. 원래 뜻은 빈도라는 뜻인데. 빈도. 이뜻 때문에 이런 뜻도 됩니다. 주파수란 뜻이 있어요. 밑에 안 나왔냐? 니들 나 이거 나와야 될 텐데. frequency는 안 나왔어요. 어려운 단어인데. 그것은 모든 소리의 주파수를 포함합니다. 주파수 잠깐만. 이거 투게더는 그냥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꾸며준 말 같아. 구조상 그런 거 같아. 이거 과거 분사 풋풋풋의 과거 분사고. 모든 함께 모여 있는 주파수의 빈도를 포함합니다. Examples of white noise. 백색 소음의 예시는 include, 포함합니다. 예시들은요. The hiss of the wind. 바람에 뭐 하는 소리? hiss. 휙,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소리 있죠. 바람 소리란 뜻이에요. 바람 소리. The buzzed sound of television. 텔레비전의 buzzed sound. 요즘은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TV들은 이랬어요. 예, 12시, 1시쯤 돼갖고 TV 정규방송이 끝나면, 그러면은 화면이 치익 하고 나섰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실제로 그거 보지는 못한 세대일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 채널, 요즘에 그냥 채널 없으면 뜨고 화면이 아예 안 나오잖아. TV가 좋아져가지고. 나와요, 이게? 옛날 TV에 이런 게 있었죠. 예, TV에 지직거리는 소리. When, 뭐 했을 때? When reception is bad. Reception은 수신이죠. 예, TV 수신이 bad 할 때, 형편없을 때, TV에 지직거리는 소리. And the sound of a vacuum cleaner. 그리고, vacuum cleaner. vacuum 뭐니, 이거? 예. 진공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이 독해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 지금 외워두세요. 청소기를 외우세요. 청소기, 진공청소기, vacuum cleaner. 백컴 아니고. 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나중을 위해서 외워두세요. vacuum cleaner. 아, 나왔었어요 이거? 아, 그래.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진공청소기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백색 소음에 포함됩니다. These sounds, 이러한 소음들은요, 이러한 소리들은요, act to, 이거 to가 전치사인 것 같죠? 어디어디에 act는 작용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떤 소리에 어디어디에 작용합니다. 어떻게 백색 소음이 일을 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원리가 뭘까요? 라는 말이에요. Let's say two people were talking. Let's say는 우리말 직역은요, 뭇뭇을 말해보자 라는 뜻이고, 의역하면은 뭇뭇을 예로 들어보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두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Your brain would follow the words. 당신의 뇌는 그 말들을 따라간다. But, 그러나, what if?
뭐라면 어떤가? 1,000 people were talking. 1,000명이 말하고 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지. 근데 1,000명이 막 떠들고 있어.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없어. You wouldn't be able to understand anyone's word. 당신은 그 누구의 그 대화도 당신은 들을 수가 없다. 예, 잠깐만. 4번, 아, 3번 어딨냐? 아, 이, 아, 여기 밑줄이 거져 있네. 이상하더라, 어쩐지. 이거 3번이 답일 거예요. 이거 버징 사운드죠? 윙윙거리는 소리. 이상하더라, 아까도. 윙윙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죠. 답 3번이에요. 틀린 거. 틀린 거 찾는, 야, 틀린 거 찾는 거 맞지, 이거? 그지, 그지. 당신은 누구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이다. White noise is like the sound of 1,000 voices. 백색 소음은 is like 뭐뭐와 같다. The sound of 천 개의 목소리와 같다. It prevents your brain. 그것은 막는다. 너의 뇌를 막는다. Prevent A from ing. A가 뭐뭐하지 못하게 막다지. Following the conversation. 대화를 따라가게, 대화의 내용을 듣게끔 하지 못하게 한다. 듣는 걸 막아버린다. There are even machines, 기계도 있다. That intentionally, 어려운 단어 나왔어. 근데 나 이거 힘 좀 줄게.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신 시험에서 선택지에 꽤 많이 나옵니다. 고의로 그랬다. 주로 얘가 들어가는 건 정답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고의로, 의도적으로 백색 소음을 만드는 기계가 있다. 뭐 하기 위해? To help people focus on something. 사람들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백색 소음을 고의로 만드는 기계도 존재한다. Next time you are studying in a noisy place. 당신이 시끄러운 공간에서 다음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할 때 Why don't you try using white noise? 이 백색 소음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라는 말하고 아까 나왔던 try ing가 다시 나왔죠. try ing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지. 시험삼아 뭐뭐 해봐라 라는 말이죠. 시험삼아 백색소음을 활용해보아라. 활용해보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여기 빈칸 들어갈 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소리는요. Act 2 어디에 작용하느냐? 어디에 작용한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 빈칸 들어갈 말. 집중력? 우리의 난 뇌인 것 같아. 나의 생각은. 우리의 뇌에 작용한다. 우리의 뇌가 뭐하게? 그치, 차단하게끔 돕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 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넘기면 안 되지. 밑에 요거 볼까요? 형용사로 쓰이는 현재와 과거분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아예 현재분사는 우리가 흔히 ing라고 얘기하는 거고 과거분사는 우리가 pp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뭐뭐 하는 내지는 하는 중인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 사용을 하고요. pp는요, 뭐뭐 되는이라고 해석하는 수동의 의미거나 뭐뭐 한, 이미 끝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 그래서 수동과 완료,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 was looking at the 나는 노래되는 소년이야, 노래하는 소년이야, 노래하는 소년을 보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말. 이건 당연히 singing이 되겠죠. singing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clean, she cleaned the 그녀는 깨뜨리는 창문을 친 건 아니겠죠? 깨진 창문이니까. break의 과거분사 뭡니까? break, broke, 그 다음 과거분사는? broken이죠. 이씨. break, 아이고. 그 다음 과거가 broke죠. 그 다음 과거분사는요? broken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봅시다. 빈칸 들어갈 만한 적당한 거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turn sound into light. 소리를 빛으로 바꾼다. 개소리질. Make sound much louder. 소리를 훨씬 더 크게 만든다. 아니죠. Mask all sounds around you.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를 마스크 가리단데요? 맞지 않냐 이거?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를 가린다. 난 꽤나 그럴싸한데. Help people. 사람들을 도와준대. With hearing the problem. 문제를 듣는데 도움을. 이건 아니지. Change normal sound into white noise. 바꾼다 일반적인 소리를 뭐뭐로 백색 소음으로. 예, 아니죠. 다몇 번입니까? 3번이 제일 그럴싸하네요.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었고요. 우리를 버즈를 버징으로 바꾸면 답이었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본문에 찾아 두 단어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can use the white noise. 우리는 백색 소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 in a noisy place. 뭔가 시끄러운 장소에서 무언가를 뭐 하기 위해?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해. 그렇지. Focus on이 답이네요. Focus on something. 무언가를 집중하기 위해 백색 소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나오는데, 읽어봤으면 재밌을 것 같고요. 난 단어 봐야 되니까. 언어의 짜증나게 하다. 그 다음에, vacuum만 기억하면 되죠. 진공. 그렇죠. 그 다음에, prevent, intentionally, mask. 이렇게 다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prevent는 형태가 뭐였어요? prevent a from ing 형태죠.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intentionally는 의도적으로 됐고요. mask 가리다, 감축하다.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나머지 다 알아야 되는 단어들인데요. 아, 참, 라인은요, 밑줄을 안 그을 건데,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형태로, 수거처럼 기억하는 게 좋아요. 라인이나 라인 오늘 씁니다. 이래서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아예 수거처럼 딱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짓말하다의 라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상기시키는 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